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정말 한국 참치가 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특히 펭수가 동원 참치 광고를 할 때 아, 그거 진짜 한국에서 배달해서 먹고 싶을 정도로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인 마트에서 물론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또 한인 마트가 멀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국 마트에서 한국 참치, 그것도 펭수가 선전하는 동원 참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6년 전부터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참치 샐러드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샌드위치를도 판매를 하고 또는 샐러드 위에 뭐 한 스쿱, 두 스쿱 이렇게 떠서 참치 샐러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주 참치 샐러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맛, 저 맛, 이런 참치, 저런 참치를 사서 맛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동원 참치와 똑같은 맛을 내는 참치, 스타키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원 참치가 스타키스트에 참치를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거꾸로 동원 참치가 스타키스트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적자였던 회사를 지금은 흑자로 만들어 놓고 미국 전체 참치 시장의 40%를 이 스타키스트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원 참치가 정말 엄청난 거죠. 펭수가 선전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도 스타키스트에 광고를 좀 하면은 참치도 유명해지고 우리 펭수도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참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우치 하나에 99센트 1불, 한국 돈 1,000원 꼴이면 이 파우치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 혼자 먹기 아주 한 끼 식사로 적당할 만큼, 샌드위치를 만들기에 딱 적당한 만큼 들어있어요. 진짜 꼭 강추입니다. 미국 사시는 분들 크로거나 타겟 이런 마켓에 가시면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파우치에 있는 것 중에 오일에 들어있는 걸 사시면 동원 참치와 똑같은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오일이 싫으신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워러에 들은 물에 들어있는 참치를 드시면 깔끔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넣을 참치라면 당연히 오일에 들어있는 참치를 사시면 돼요. 요 한 팩이면 김치찌개 2인분을 만드는데 충분한 참치 양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12개 넘는 이 파우치 중에 저희 입맛에 맞을 것 같은 그런 8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오리지널 1개와 7개의 맛이 가미된 참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게 어떤 맛인지 함께 같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선플라워 오일에 들어있는 참치예요. 이거는 두말을 나위가 없어요. 정말 동원 참치, 한국에서 먹던 그 기본 동원 참치의 맛에 아주 충실합니다. 저희 아들도 먹자마자 이거 동원 참치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동원 참치와 근접한 그런 참치입니다. 두 번째, 델리 스타일 투나 샐러드. 이거는 미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가게에서 투나를 사서 큰 통을 사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불짜리 알바코 비싼 하얀색 투나를 사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거랑 똑같이 하얀 참치에 샐러리를 넣고 후추, 소금을 가미를 해서 샐러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치 샌드위치나 참치 샐러드가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델리 스타일 투나 샐러드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레몬페퍼를 샀는데요. 레몬페퍼는 윙에 미국 윙 좋아하시나요? 윙 좋아하시는 분들 레몬페퍼 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봤는데 조금 참치와 레몬페퍼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몬페퍼는 조금 별로, 네, 샌드위치로 먹는다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샐러드랑 먹는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레몬페퍼 참치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정말 정말 맛있는, 강추하는 거는 스윗 스파이스예요. 요건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샀는데 스윗 스파이스, 고추와 마늘 그림이 있잖아요. 와, 이거는 저희 아들이 먹자마자
이거 동원 참치에 있는 고추 참치 그 맛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많이 사줬던 고추 참치를 기억을 하는 거죠. 스위스 스파이시는 동원 참치의 고추 참치와 똑같습니다. 비싼 고추 참치 드시지 마시고 요 스위스 스파이시를 드시면 돼요. 이것도 동원 참치에서 싫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스타키스트의 스위스 스파이시는 동원 참치의 고추 참치와 똑같은 맛을 내니까 아이들한테 사주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밥하고 먹거나 아니면 주먹밥을 만들 때 스위스 스파이시 참치를 넣고 만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스리라차.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스리라차예요. 미국에서 그 베트남 스리라차 소스가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저희 미국 손님들도 이 스리라차 소스 저희 집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아주 아주 좋아하는데, 요거는 저희 아들이 먹어보고는 그냥, 아까 그 선플라워 오일에 그 튜나에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리라차만큼 약간 자극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 스리라차 맛이 조금 약해서 밋밋한 맛? 예,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스리라차가 없다면, 네, 스리라차와 튜나를 그냥 섞어 놓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할로피뇨. 할로피뇨도 정말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저희 아들도 맛있다고 했고요. 저는 이거를 먹으면서 이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물론 밥이랑 먹어도 맛있지만, 김치찌개를 만들 때이 할로피뇨 투나를 넣으면, 따로 할로피뇨를 넣거나 참치를 따로 넣지 않아도 이것만 넣어도 칼칼한, 막침 넘어가요. 칼칼한 김치찌개를 만들 때이 할로피뇨 투나를 넣으면 짱일 것 같습니다. 네, 강추예요. 그리고 다음은 핫 버팔로 스타일 튜나인데요. 미국 소스 중에 이 버팔로 소스랑 정말 똑같아요. 버팔로 소스에 이 튜나를 묻혀놓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 버팔로 소스는 윙하고 먹어야 더 맛있거든요. 아까 레몬페퍼도 윙하고 먹어야 더 맛있듯이 튜나하고는 살짝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페퍼와 핫 버팔로 스타일은 윙하고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타이 칠리 스타일인데요. 요게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맛은 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아주 맵진 않아요. 저는 매울 거를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맵고 달콤한 칠리 소스. 칠리 소스의 약간 매콤한 맛? 여러분, 월남쌈 좋아하세요? 월남쌈 먹을 때 칠리 소스를 넣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칠리 소스의 약간 매콤한 참치 맛, 월남쌈의 야채에 이 타이 칠리 스타일 튜나를 넣고 드시면 참치와 칠리 소스와 약간 매콤한 맛을 즐길 수가 있어서 월남쌈 먹을 때 강추합니다. 네, 이렇게 8개 가지를 리뷰를 해봤고요. 참치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동원 참치 못 드시는 분들은 스타키스트에 참치를 드시면 동원 참치의 맛을 느끼면서 정말 반값도 안 되는 맛에 한국 참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펭수가 스타키스트의 모델이 되는 그날을 기원하며 애틀랜타 한국 엄마가 참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타키스트에 나오는 치킨 리뷰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동원 참치랑 똑같은 맛이야. 아, 정말이다. 동원 참치랑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정확했다. 어릴 적에 많이 먹어봐서 알죠, 아들이.